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성우입니다. 저는 지금 도요타 프리우스의 시승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의 차량들 보이실 텐데요. 뭐 강렬한 노란색도 있고 일반적인 회색, 뭐 화이트 컬러 다양한 색상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세대 프리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슬림하고 깔끔한 스타일에 이어 외관 디자인이 이전 세대 모델을 정말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뭐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이 보는 순간 아, 이 차량은 뭐 프리우스의 후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디자인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다 동일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휠 디자인에 있어서만 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는 이 측면 라인이 정말 매력적인 모습이죠. 기존보다 전고가 20cm나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장도 길어지고 전폭도 넓어진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차량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위쪽에 루프의 가장 높은 탑 정점인 부분이 기존에는 이 운전석 바로 위쪽이었다면 지금은 이 B필러 뒤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쐐기처럼 이렇게 쭉 솟아오르는 이 라인과 이런 뒤까지 루프까지 이어지는 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림한 스포츠카의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열 도어는 이렇게 이쪽에 도어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자, 뒤쪽에서 오면은 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이 리어의 디자인을 좀 완성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검은색 몰딩으로 처리된 이 리어 램프 디자인, 컨택티드 형태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푸른 색상의 차량도 있고요. 또 그레이 컬러의 차량도 있는 것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과 당연히 디자인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이 좀 충전 중이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마이론 모드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나와 있는데 그 배터리의 전력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이 마이론 모드를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유장치라든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충전 중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 용량 같은 것들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에코 점수라든지 어딕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도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 독특하게 솟아나와 있는 이 계기판 형태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위쪽에 보면은 뒤쪽에 전자식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화각으로 볼 수 있는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피아노 건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버튼 구성이라든지 아쉽게도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따로 없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트레이가 있어서 물건을 수납하기 좀 편리하긴 형태이긴 한데 무선 충전이 없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C타입의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이 기어 노브도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이죠. 요즘에는 이제 버튼 형태도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조작하는데 직관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는 EV 모드가 있긴 했지만 한 시속 30km 정도만 되면은 자동으로 EV 모드가 해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는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64km 가까이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오토 EV 모드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뭐 운전자가 신경 쓸 거 없이 차량이 알아서 조절하게 되고요. 홀드냐 차지냐, 그러니까 엔진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배터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엔진을 통해서 배터리 모드를 충전하는 모드를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르게 시트 구성이 조금 더 화려하죠. 이쪽에 다른 색상의 이제 가죽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운전자가 뭐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변화점 이런 것은 하이브리드 모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 찾아보기 어렵긴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실내 공간도 뭐 조용하긴 하지만 신차 리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행 성능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는요, 하이브리드 모델 먼저 타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제 시승을 할 텐데요. 국내 시장에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뭐 해외 시장에는 1.8L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2.0L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됐고요.
출력 차이는 두 차량이 거의 한 3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스템 종합 출력이 198마력,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23마력으로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 뭐 퍼포먼스 이런 것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기모터가 개입하는 영역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이 파워트레인의 출력이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기존 모델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122마력이었거든요. 시스템 종합 출력이요. 프리우스가 퍼포먼스가 중시된 차량도 아니죠. 하지만 너무 좀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느껴졌던 그러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아쉬움을 좀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도요타가 프리우스를 개발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부분, 기존의 모델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예전에는 이제 도요타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이 공식이 있었는데, 도요타에서도 모든 라인업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좀 갖춰져 있고 시장에서도 경쟁 모델들도 뭐 하이브리드 모델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우스만의 이 강점이었던 부분이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있죠.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가 1997년이었으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이 프리우스의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프리우스만의 전유물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높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퍼포먼스가 강조되면서 이 출력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주행성 강조를 위해서 뭐 브레이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샤시의 강성들도 이제 플랫폼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2세대 뭐 TNGA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성이 좋아진 부분, 이런 점들을 이제 5세대 프리우스의 변화점,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체험을 해봐도 확실히 출력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프리우스를 탈 때 굉장히 좀 시내에서 주행할 때 답답한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는데, 뭐 연비는 굉장히 좀 뛰어났었죠. 하지만 그런 아쉬운 점들을 확실히 좀 털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배기 사운드가 강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점들도 이제 이전에 프리우스에서는 좀 느낄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뭐 감성적인 부분, 운전자가 느끼는 이 스포티한 분위기를 아무래도 좀 생각해서 조금 강조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보다도 엔진의 회전음보다도 오히려 이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좀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기도 하네요. 앞쪽은 100% 스트럿, 뒤쪽은 이제 더블 리시브원 타입의 서스펜션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 뒤쪽에도 다른 기자분이 좀 타고 있는데, 뒤쪽의 승차감도, 2열에서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를 잠깐 듣기도 했습니다. 일단 고속주행 시의 안정성이라든지 가속할 때 출력에서 여유,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프리우스를 타시던 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뭐 브리지스톤의 구름저항이 굉장히 낮은 연비 위주의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 출시된 모델도 타이어가 다 미쉐린의 올시즌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연비 차이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차감을 조금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사이즈가 작은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것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개선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확실히 핸들링 성능입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놔서 그런지 핸들링 조향도 뭐 느슨한 타입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프리우스가 보여줬던 다소 조금 여유 있었던 이 조향 감각, 그게 굉장히 큰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요즘에 도요타 차량들이 보여주고 있는 약간 쫀쫀한 느낌의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가장 좀 인상적인 것 같네요. 스타일이 많이 변했잖아요. 전고도 낮아지고 전폭도 넓어지고 차량의 길이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면에 접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이제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면을 이렇게 잡고 돌아나가는 이러한 능력들이 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디자인의 변화가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행성에서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앉아서 이제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조금 아쉬운 점들도 이제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하네요. 디자인이 바뀌고 스타일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이 앞쪽 전면 글라스가 굉장히 누워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글라스의 끝이 거의 제 이마에 좀 닿을 듯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A필러도 상당히 누워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A필러의 사각지대의 시야가 약간 좋지 않은 점도 있고요. 특히 후방 시야가 많이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전방 시야가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차량의 앞쪽 끝이 확인하는 데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이 측면 시야, 이 A필러가 가려져 있는 측면 시야 쪽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런 점들은 뭐 스타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뭐 스타일이 어느 정도 희생해서 이런 점들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몇 가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사이드미러 측면 쪽에 이 글라스가, 쿼터글라스가 상당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더해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세대 프리우스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 모델로 이제 국내 시장에 판매를 했었죠. 디자인 자체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모델에서는 모두 다 같은 디자인을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유지를 하면서 한눈에 봤을 때 그냥 프리우스라는 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뭐 디자인의 차별점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거의 한 주행하는 거리가 60에서 70% 가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전 계약을 시작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100km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 구매가 약간 부담스럽다, 뭐 충전소를 찾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한 선택이 되겠죠.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출력 차이가 뭐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렇게 극적으로 난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폭 차량이 좀 더 가볍게 주행해 나간다는 느낌, 가속해 나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은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큰 요철을 지나갈 때의 차량의 반응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잘 충격을 흡수해 나가고 2차적인 충격을 잘 억제하는 타입이긴 하지만요. 속방지석을 넘고 충격을 2차적인 충격을 흡수할 때 좀 더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디지털 룸미러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뒤쪽에 시야가 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디지털 미러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시내에서 주행할 때 전기 모터가 가동되는 그 범위가 훨씬 더 기존 모델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높였을 때도 EV 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속할 수가 있고요. 최고 속도는 135km까지도 전기 모터만으로 좀 가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그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속도가 지금 한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만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엔진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지금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다면 한 시속 한 30km만 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다소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 엔진음이 실내로 들이치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제 전기차처럼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프리우스 5세대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각각 시작하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두 차의 연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은 가격 차이가 가장 뭐 비싼 모델과 싼 모델의 가격 차이는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차이도 나죠. 그리고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구성 이런 점에서도 큰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고 소소한 옵션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 뭐 효율성, 연비 이런 부분들을 두루 좀 고려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셔도 이 5세대 프리우스의 진가를 모든 면모를 아마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리우스는 일본의 토치기 공장에서만 지금 생산이 돼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좀 수출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 현지에서만 지금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올 물량도 지금 부족한 상태라 지금 사전 계약 오픈하고 나서 한 700명 정도가 사전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차량을 받고도 조금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대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담당자의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받기까지 좀 긴 대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5세대 프리우스는 기존의 4세대 모델을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변화, 외관 디자인의 변화, 그 다음에 성능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다듬어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장점 이런 것들은 도요타가 그대로 프리우스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